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일당백 인터뷰에서는 네.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를 네. 모시고 요즘 미국에서 핫한 첨단 비즈니스 이야기 맞습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돌아가는 얘기. 전 하여튼 미국 얘기 나오면 살짝 기분이 좀 안 좋아요. 특파원도 갔다 왔었죠. 그러니까 특파원도 못 가보고 유학도 못 가보고 오늘 오시는 분들 또 특파원 가봤습니까? 네. 그럼 두 분 특파원들끼리 알아서 진행하시고 저는 실리콘밸리 빠져서 듣는 걸로. 더밀크의 예. 박원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익입니다. 마이크를 조금 이쪽으로 하실래? 예. 네. 가까이 이, 네. 더 마이크를 가까이. 네. 당기셔도 되고 본인이 가셔도 되고. 네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예. 자, 더밀크는 우유도 팔고 뉴스도 만들고 그런 거 합니까? 이름이 왜 진짜 더밀크예요? 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생한 정보, 우유처럼 사실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 우유랑 신문이 배달됐었잖아요. 아침에 네. 그런 느낌으로 실리콘밸리 생생한 정보를 좀 배달해 드린다. 갖다 붙인 느낌인데 어째? 네. 우유가 요즘엔 신선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몸에 좋고 먹으면 몸에 좋다. 이 정보는. 알면 좋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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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근데 아무튼 이름이 네. 더밀크는 정말 외우기가 쉬워요. 한번 들으면 딱 기억은 나더라고요. 더밀크. 더밀크. 네. I가 두 개입니다. 밀크에. 그래서 하나는 MILK. 네네네. 아 예. 그냥 밀크는 상품표권 등록이 이미 되어 있었나 보죠. 너무 혼동도 되고 하니까. 아 그래서. 뭐 인텔리전스 이런 거 의미 더해가지고. 아 더밀크는 네.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네. 저희 그 실리콘밸리에 산업에. 네. 본사가 있고 부럽다. 저는 지금 더밀크 코리아 한국 네. 지사 소속입니다. 아 그럼 더밀크의 한국 특파원인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셈인데 아. 네. 월급은 그럼 달러로 받습니까? 네. 오 정말요? 네. 아 그 처음에 달러로 받았다가 요즘 괜찮네 환율 올라서 지금은 또 그렇죠? 이제 예. 원화로 받긴 합니다. 조금 이따가 나가실 다시 실리콘밸리로 나가신 계획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서 대표이사도 좀 그렇네. 네. 처음에 달러로 주다가 달러가 오르니까. 오라 기준으로 든다는 거죠 다시 그러고 있다는 거죠. 더밀크 코리아에서 또 이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미국과 유럽에서는 BNPL이라고 하는 뭐 비즈니스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뭐의 약자인가 봤더니 Buy Now, Pay Later. 아 발음 좋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갚아라. 네 신용카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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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대단, 이게 뭐, 대단, 왜 대단해요? 이게? 드디어 미국인들이 외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서는 엄청 화제인데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와, 그게 왜 뭐 난리야?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예. 워낙 한국은 뭐 신용카드라든지 할부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조금 상황이 달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예. 비즈니스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BNPL.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특정 상품을 살 때 네. 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BNPL을 이제 구매 옵션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BNPL로 결제하겠다. 네, 네. 그래서 예.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예. 뭐 어펌이라는 회사가 좀 대표적이고요. 네. 클라르나 뭐 애프터페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예. 그 로고가 떠 있습니다 밑에. 여기 혹시 뭐 화면 한번 네. 같이 볼까요? 화면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요게 지금 보시는 화면이 네. 그 어펌 홈페이지인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뭐 월마트 있고 네, 그다음에 펠로톤이라고 자전거 이제 구독하는 콘텐츠랑 같이 구독하는 네, 서비스인데 예. 보시면은 이제 무료 이자 APR 0% 해가지고 저게 되는데 저렇게 식으로 돼 있는데도 있고 예를 들면 펠로톤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구매 결제 버튼 중에 어펌이라는 로고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는 어펌으로 결제한다. 어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신용카드 외에 바이나우 페이 레이터로 결제할 수 있다. 어펌이라는 회사가니까 BNPL 를 제공하는 회사.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신용카드를 결제할래요? 그러면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네. 어펌으로 결제할래요라고 하면 뭘 입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입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전화번호라든지 네. 기본 정보를 몇 가지 넣으면은 신용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예, 예. 그래서 아, 내가 미리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내가 예를 들면 쿠팡에 네. 미리 가입이 돼 있어. 그러고 안 해도 네, 외부로도 할 수가 있어서 이게 아. 앱도 있지만 웹도 있어 가지고 버튼이 있어요. 프리 퀄러파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네. 미리 내가 자격이 있는지 이거를 대출해서 후불로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르면은 뭐
막 자세한 정보를 넣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일단은 전화번호 넣으라고 해요. 네. 전화번호 미국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번호가 없으시니까 못 넣겠죠.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데 그냥 미국 전화번호 있고 그다음에 뭐 사회보장번호라고 SSNE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몇 가지 넣고 하면은 너는 할 수 있어. 대출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판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난 이거 살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내도 된다. 네네네. 그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뭐 할부로 할부로 한다. 할부 개월 수도 뭐 6주에서 48개월까지 다양하고요. 그리고 뭐 이자율도 뭐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그 상품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할부 이자율도 아니 근데 우리 신용카드로 하면 되잖아요. 신용카드로 할부도 되고 나중에 갚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미국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BNPL 서비스가 젊은 층한테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실시간 신용카드 즉시 발급 시스템과 같네요. 나 신용카드 없는데 보니까 칭다오 맥주 요즘 이 넌 알코올릭이라고 아주 맛있고 인기더라. 온라인에서 사고 싶다. 근데 나는 지금 살 돈은 없고 신용카드는 없는데 내 주민번호나 혹은 저 전화번호나 이거 집어넣어서 줄 테니 즉시 나한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오케이면 신용카드 발급했다고 쳐라.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얘한테 알려줘라. 네네. 그럼 얘는 나한테 칭따오로 보내줄 거고. 네네네.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 발급받은 거랑 똑같이 니들이 내 통장에서 20유로에 받아가든. 네네네. 어떻게든 그렇게 해라.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왜냐하면 미국은 그거네요. 진짜 신용카드 발급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미국 있을 때 신용카드 발급 맨날 떨어졌어요. 처음에 그렇죠. 너는 크레딧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나 돈 있어 이렇게 해도 발급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그 코스트코 있잖아요. 그, 지금 맛 드시게요? 아 잠깐 땅 좀 해. 나 놀랬어. 코스트코 가면 예를 들면 코스트코 오는 고객들한테만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코스트코에서 신용카드 만들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스트코 가서 코스트코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니까 뭐 쓰라야 떨어졌어. 신용도가 부족하고 안 만들어준다. 정말 안 만들어줘요. 한 1년 걸렸던 것 같아 신용카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신용 크레딧 점수라고 크레딧 스코어 기준으로 보는 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코라고 FICO 그 신용평가사인데 미국 최대 신용평가사인데 거기서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다섯 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너가 뭐 이제 대출했을 때 갚을 상환 여력이 있는지를 그 등급으로 따지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점수를 계속 쌓아야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냥 뭐 내가 돈이 있다고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상환했던 이력, 내가 얼마를 빌렸다가 상환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스코어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어로 쌓여서 몇 점 이상 되면은 너는 떼어하다, 너는 굿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서 그 이후에 그게 가능한데 사실 젊은 층들은 그런 시간이 없고 돈도 훨씬 적잖아요. 하니까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고 사실은 뭐 싼 거 예를 들면 아디다스 뭐 운동화를 하나 산다. 200불 이건 나는 지금 당장은 못 사도 200불이라 쳤을 때 내가 뭐 6개월 나눠서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한데 점수는 안 되는 거예요. 크레딧 스코어는 그런 경우에 못 샀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크레딧 이번에 이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런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우리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이 그걸 쓸 텐데 네네. 신용카드가 없는 이유는 신용카드를 못 받았기 때문이겠죠 대체로. 그렇죠. 그 말은 신용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위험하게 외상을 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문제가 안 생기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바보였네요. 문제가 안 생기면 신용카드 발급해 주든가. 바보같이 발급을 안 해줘서 장사 기회를 놓친 게 되고. 야, 우리가 딱 보면 알지. 얘 돈 못 갚아. 신용카드 회사가 맞았다면 이 BNPL 회사는 곧 망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왜 신용카드도 못 받은 그 친구들이 이런 외상 거래는 잘 갚습니까? 잘 갚아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제시한 게 있는데요. 한번 그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가 순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다음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그래프 대본대로 이겁니다. 이게 그래프 보시면은
빨간 선이 그 기존의 그 신용 등급 평가 피코로 신용 등급 했을 때 신용카드 회사들이 쓰는 신용 등급 네.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 게 어펌의 채무 불이행률인데 네. 여기서 이제 밑에 가로축에 0에서 이제 10으로 돼 있으면 이게 0은 이제 신용 등급이 제일 좋은 예. 제일 좋은 거. 100% 그래서 갚아. 부도율이 없어. 부도율이 없는 거죠. 0이죠. 네. 네. 그런데 D로 갈수록 신용이 떨어질수록 네. 저놈은 100% 안 갚아. 네. 100% 안 갚아. 뭐 저기 보면 100%까지 가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빨간 선보다 파란 선이 더 낮네요. 밑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부도율이 채무 불이행률이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네. 왜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네. 그게 이제 이게 어펌이라는 회사가 사실 기술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8등급인데 네. 어펌을 통해서 OK를 받고 결제를 하면 돈을 잘 갚고 그냥 똑같은 8등급인데 신용카드를 발박받았으면 부도가 나고 즉 결제인다 결제를 안 하고 네 요거는 지금 어펌이 제공한 자료여가지고 예. 등급이 조금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은 피코라는 회사에서 매기는 등급은 5등급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보면 지금 게이지가 10까지 돼 있어가지고 훨씬 세분화돼 네. 있군요. 좀 더 세분화해서 네. 어펌의 지금 어펌이 그 내부적인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네. 정확한 그 어떤 팩터에 의해서 신용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기본 기술은 머신 러닝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머신 러닝. 기계 학습 AI죠. AI. AI. 의심만은 2% 또 머리 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돌려봤더니 이 사람은 혹은 이 거래에서는 이 사람은 부도하지 않고 갚을 것이다. 이 네. 판단을 실시간으로 거의 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전화번호와 미국의 주민번호를 넣으면 네네네. 신용카드 회사들은 못 보거나 무시하는 여러 데이터지만 네네네. 어펌은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네. 뭐 어펌이라는 회사도 그 기존의 신용등급 점수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도 보는데 그거 외에 더 많은 데이터를 봐서 그들은 어디서 그 데이터가 나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회사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 예. 추정하는 건데 예. 사실은 신용 평가 모델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 잘 아실 거예요. 뭐 소셜 계정, 뭐 SNS에서 어떻게 친한 사람이 많은 활동하는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신용도 네. 평가한다거나 네. 뭐 과거의 뭐 이력, 과거의 이력 뭐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그런 가지고 정보에 네. 수시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뭐 환상을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는 안 보는데 우리는 네. SNS에 이 이름과 이 전화번호를 치면 이미지 검색을 하면 그 사람 얼굴이 뜬다고 가정하면 네. 이렇게 생긴 애들은 네. 보통 갚아 그런 건지 그렇게 네. 뭐 개인정보 침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걸로 할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뭐 불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네. 의심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머지포인트 사태를 경험한 저로서는 분명히 어펌이 저렇게 돈을 함부로 빌려줬다가 네. 사실은 뒤에서 떼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적자예요. 엄청 적자 아니에요? 적자인데 그리고 뭐 그래서 적자인지 떼어서 적자인지 모르겠는데 예. 실제로는 안 갚아. 근데 어펌이 갚아주면서 소액이니까 갚아주면서 파요. 우리가 신용평가하니까 이렇게 잘 갚잖아요 하면서 기업 가치는 올리고 뒤로는 갚아주고 약간 음모론인데요.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아니라는 방증이 있습니까? 아니 그 약간 또 다른 게 있는데 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뭐 제가 뭐 어펌 대변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모든 것을 알 수는 예. 없지만 예를 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예. 개인이 제가 그 신용 등급을 평가를 받잖아요. 너의 신용 점수가 얼마니까? 너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네. 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건데 이 케이스는 어떤 특정 거래마다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건별로 한다. 예, 건별로. 예를 들면은 그 상품 홈페이지 같은 거를 보시면은 네. 뭐 펠로톤이라고 2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구매할 때 너가 어펌을 할 때 할 수 있느냐. 그걸 프리퀄리파이를 해봤을 때는 거절이에요. 대출 거절. 이게 그래서 뭐 포스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오브 세일즈 그 판매 시점에 대출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사람도 같은 사람이 예를 들면 신발을 살 때 하고 그러면 너는 그래 신발은 뭐 200불이니까 넌 오케이 그렇죠. 너 후불 해줘 그렇죠. 근데 비싼 200만 원짜리
자전거는 아~ 안 돼. 네. 그건 안 돼. 네. 건별로 네, 다 네, 네. 케이스를 야, 결정한다는 거죠? 그거는 네. 신용카드 회사랑 다르네요. 그건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신용카드 회사는 네. 발급 받고 나서 정하고. 이거는 네, 네, 술집에 네. 가서 극단 운동화를 그렇지, 사던 그렇지. 다 그냥 불안불안하지만 해주는 건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데 네. 이거는 신용이 없지만 예를 들면 볼펜을 사려고 한다. 뭐 학원비를 내려고 한다. 어, 이건 빌려주자. 어, 이건 괜찮네. 어. 맞습니다. 어. 네. 그 실제로 그 MZ 세대들이 사는 것들이 그렇게 비싼 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네. 그것도 나눠서 내고 싶은 거죠. 아. 고럴 케이스에 아 그건 해준다. 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니치 마켓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유저를 늘리면서 데이터를 계속 확보하고 이런 네. 전략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건. 아.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외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 결정하는데 뭘 살려고 하는지 네네네. 그걸 보고 네. 그 이전에 가격 검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봐도 알 수 있겠네요. 얘는 네. 이 운동화를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가격 검색을 막 많이 했다. 한 4분 많이 동안 했다. 했어. 어. 그럼 얘는 뭐 담았다 네. 말았다. 그래. 이거는 갚으려고 하는 애고. 뭐야? 많이 뭐야? 나이키 네. 154만 원. 어. 오케이. 집어넣어. 외상으로 줘. 이러면 안 한다.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술을 막 산다. 그러면 안 되고. 어? 공부하는 노트를 산다 그러면 괜찮네. 와.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하네. 그러나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성실함이 그 수익과 연결되느냐, 아니면 술도 좀 먹고 뭐 나이키 150만 원짜리도 좀 신고 네. 뭐 그런 친구가 돈을 잘 벌고 갚느냐는 또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긴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요? 이 비즈니스 뭐 예를 들면 네. 뭔가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뭐 연회비도 내고 네네네. 뭐 이렇게 돈을 내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돈을 누가 내요? 정확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돈을 누가 내느냐는 사실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질문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찾아보면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수수료를 받는데 가맹점들한테. 네, 네. 그 가맹점들한테. 근데 이게 요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수수료 요율이 네. 그래서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이제 강제도 많이 하고 제한을 네.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2에서 4% 정도 되거든요. 네. 수수료 예. 생각보다 꽤 많은 정도인데 우리는 1에 육박하죠. 네네네. 예. 2에서 4%인데 어펌은 2에서 6%를 받아요. 그러니까 좀 케이스별로 더 많이 받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그걸로 돈을 좀 남긴다. 그리고 똑같이 뭐 이제 대부업이니까 소비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네. 가맹점한테 돈을 더 소비자한테는 받는다. 뭐 결제 수수료나 이자도 받죠. 이것도 네. 돈 빌려주는 네. 거니까 네. 양쪽으로 받네. 네. 양쪽으로 받습니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대부업보다는 안 돼. 대부업은 돈 빌려줄 때만 받고 얘가 이걸 돈 빌려 가서 뭐 스케이트를 사든 네. 뭐 포도주를 네. 사든 이거는 내가 못 받는데 러시안 캐시가 얘는 딱 가서 그 자리에서 양쪽한테 뜯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비즈니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여기 아까 지금 화면에 지금 떠 있는 게 지금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그 글로벌 펀즈라고 역시 그러니까 어려워. 네. 조금 전까지 설명은 이해가 됐는데 표로 보는 순간 어려워.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예.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일반 신용카드 그 플로우를 보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예. 막 중간에 PC사 예. 들어가 있고 뭐 그 뭐 포 저기 뭐야 또 다른 또 중간에 껴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딱 보면은 중간에 파트너 은행밖에 없습니다. 은행이 파트너 은행이 있어가지고 은행이 네. 대출을 해주고 먼저 그 다음에 그 채권을 가지고 은행에 주고 그냥 수수료만 받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채권 유동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산 유동화죠. 네. 그래서 뭐 ABS 형태인데 한 달 반 후에 얘가 갚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네네네. 이 채권 네가 좀 미리 깡해서 사가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채권 유동화도 해서 또 돈을 만들고 아니 가맹점 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내가 가게예요. 근데 누가 이걸 어펌을 통해서 나중에 나는 외상으로 사겠습니다. 하는데 외상 고객은 외상 고객이야. 게다가 수수료도 내가 더 많이 줘야 돼. 그 가맹점은 왜 이걸 해줘요? 아,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네. 그 정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내가 수수료를 더 주고 왜 굳이 어펌을 결제를 도입을 해야 되지? 네. 내가 만약에 무슨 나이키면은 내가 왜 어펌을 결제를 도입해야 되지? 신용카드 네. 제대로 된 신용카드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신용카드도 그 질문을 받았대요.
아 진짜요? 야 내가 현금 받으면 왜, 되는데 왜 받아줘야 되냐? 니네가 뭔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 말도 안 되는 놈들이라서 아~ 내가 돈 내라고? 아~ 똑같은 거죠. 일단 많이 받으면 어떻게 보면 금융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또 그런 게 또 반복되는 것 같기도 네, 한데 네. 머지 포인트는 뭐 받고 싶어서 받았겠어요. 일단 뭐 가맹점 그러니까 판매자 입장에서 장점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금 회수가 빠르다는 거죠. 내가 판매했을 때 더 빨리 대금을 받을 수 있지. 신용카드 회사보다 네네네. 더 빨리 해줘요? 신용카드 회사는 한 3, 4일 후에 주는데 여기도 그 2, 3일 정도 돼 있고요. 근데 그 하루.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판매 마케팅 효과가 되게 크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아, 젊은 애들이 예. 이걸로 사니까 젊은 외상 거래로도 많이 산다. 만약에 이게 내가 나이키인데 네. 나이키인데 신용카드만 결제만 허용하면은 저 젊은 애들이 안 사는데 네. 여기에다 BNPL을 붙여놓으면은 그 MZ 세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매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런다. 실제로 그 데이터도 여기서 어펌이 제공하고 있는데 20% 정도 매출이 더 늘어난다. 그 그리고 대금이 들어오는 거는 네. 회사에서 그 네. BNPL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니까 어쨌든 나는 팔면 돈 다 받을 수 네네네. 있으니까. 아. 그리고 또 결제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제 승인율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외상을 해주는데 네. 똑같 신용카드 없는 사람한테는 외상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신용카드 없어도 외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더 많이 그럼요. 사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요. 예, 예. 이게 예. 사실은 뭐 어펌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술 먹고 나서 네. 술 취해가지고 네. 나 외상이다. 그럼 술집 주인이 전화하는 거예요. 어펌이죠. 지금 안승찬이란 분이 우리 집에서 외상한다고 그러는데 이분 외상 받아줘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안승찬님 전화번호 좀 저희한테 알려줘보세요 한 다음에 해주면 네 7만 2천 원까지는 외상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객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안 갚으면 에이 저희가 7만 2천 원 내일 보내드리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럼 네. 완전 좋네. 그거예요 그냥 그거 네. 어펌. 정말 이해가 쉽게 딱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도 갑자기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어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펌이 요즘 유명해졌군요. 네. 아마존이 뭘 해서 유명해졌나요? 최근에? 아 예,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이게 BNPL이 뭐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뭐 예. MZ 세대들이 잠깐 유행하고 뭐 그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빅테크들이 다 뛰어들고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건 수준은 아니다. 이미 넘어섰다. 이거는 메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존이 구글 결제를 붙이겠다고 한 거거든요. 어펌이랑 손잡고 어펌에서 붙인다. 네. 아마존에서 물건 살 때 어펌을 무조건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발표가 이제 8월 27일 날 나왔는데 장 마감 후에 주가가 뭐 30% 이상 시간에 거래해서 급등했고요. 어펌의 주가가.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 계장했을 때 50%가 뛰었어요. 하루 만에. 네. 그래서 50% 가까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확실히 뭔가 대세론을 굳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애플도 지금 뭐 골드만삭스랑 손잡고 애플페이 뭐 레이터 예.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네네네 그 빅테크들이 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뭐 아무 시장성이 없거나 미래 가치가 없는데 투자하진 야. 않잖아요. 그리고 뭐 M&A 같은 것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혹시 뭐 그 잭 도시가 하는 스퀘어라는 회사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퀘어 네네 예. 그 핀테크 회사라고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네. 네. 예. 들어봤어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이제 네. 하는 회사인데 스퀘어가 또 이제 호주 호주 BNPL 업체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게 카카오페이가 그 회사랑 우리가 맞아. 친구 회사라고 맞아. 해서 맞아. 공모까지 풀렸다고 혼난 맞아. 회사 아니에요? 혼난 회사 맞아요. 스퀘어 애프터페이 네네네 어디다 이거 스퀘어 네. 스퀘어가 얼마나 유명한 회사인지 알아? 스퀘어 뺐죠. 우린 너무 잘 나가는 네. 회사랑 비교했나? 네. 그랬죠. 그 회사도 애프터페이예요? 애프터페이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스퀘어가 네. 애프터페이가 그럼 호주의 그 오늘 얘기한 외상 전문 회사입니까? 네. 호주 회사인데 되게 미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거래 M&A 그 규모가 호주 M&A 사상 최대 규모로 그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신용카드 회사들은 정말 죽으라 하네요. 한국에서는 감산결제 때문에 장사 못해 먹고 네. 또 뭐 영세상인 그것 때문에도 또 답답한데. 또 이런 회사들도 등장하면 이게 사실상 신용카드 회사니까. 네네네. 우리도 무슨 일부 그런 게 있나요? 한국에서도 후불결제 네, 뭐 신용카드 말고도? 네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 뭐 나중에 나중 결제라고 해가지고 나중 결제 네네네. 아. 사고 뭐 한 달 뒤에 뭐 돈을 낸다든지 아, 비슷하네요 이거 네네 그런 거를 시험하고 있고 그다음 네이버가 뭐 지금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약간 아. 조금 한계가 있는 게 그 나눠서 분할 결제를 못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그 한도가 네.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네.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고. 많이 좀 확장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한국에서는 그런 좀 관측이 있습니다. 어펌 여기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그들이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잘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본다는 안 나오는데 노하우 영업 노하우니까 네. 뭐 자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데 뭐 10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봤거든요. 10억 개 데이터 포인트 그런 숫자는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촉수를 뻗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다 뭐 이거죠. 네. 그러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워낙 신용카드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예, 예.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대단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BNPL. 네, 네, 네. 그렇죠. 충분히 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에는 젊은 신용카드 발급 안 되는 네. 중고등 학생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인터넷 쇼핑은 해야 되고 네. 그럴 때는 대안도 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이게 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2025년 정도에 BNPL 시장을 뭐 거래 기준으로 거래 네. 기준으로 뭐 1000조로 보고 있거든요. 예. 1조 달러. 1조 네. 달러. 이거를 보는 이유가 이게 뭐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소비 행태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살 때 아마존 가서 사잖아요. 네. 그런데 젊은 애들은 BNPL 사이트를 가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무이자 할부 되는 걸 골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죠. 플랫폼이 아.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맥킨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맥킨지도 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제 서비스 수준이 아니고 단순한 대부업이 아니고 네. 커머스다. 커머스로 발전하고 이게 플랫폼이 된다. 아. 다 여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나눠서 사고 싶고 네.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러면은 막 아마존 다른 무슨 홈쇼핑 아니 그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서 막 찾아서 검색하느니 그 사이트 들어가면은 아예 가능한 것만 딱 나있으니까 만약에 나열이 돼 있으니까 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픽도 야. 거기서 많이 나고 오히려 모든 쇼핑몰에서 다 되면 거기 안 들어갈 텐데 그렇죠. 되는 게 따로 되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 되는 것 좀 모아놓는데 없어 그럼 오히려 네. 그쪽으로 가는 뭐 실제로 그렇죠. 좀 애프터페이 홈페이지 같은 들어가 보면은 약간 네. 쇼핑몰처럼 돼 있어요. 뭐가 있고 뭐 있고 뭐가 얼마 팔면 저라면 네. 요즘 미국 연준이 네. 좀 이것저것 테이퍼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여기까지 신경 못 쓰는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돈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 빌려준 채권을 다시 또 뭐죠 유동화도 한다 그러죠? 네네네. 그러면 유동화 시키겠죠. 그럼 그 유동화 시킨 것도 또 이것저것 또 편입을 하겠죠? 네. 지금은 잘 갚는지 아니면 저의 의심대로 어펌이 대신 갚아주면서 기업 가치 올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담 반 진담 아니면 잘 해본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걸 주고 있잖아요. 뭡니까 그 재난지원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못 갚는 게 없어요. 월세도 지금 안 내도 되잖아요. 미국은 이젠 근데 월세 유예 없어지고 네네. 재난지원금 없어지면 돈 못 갚는 사람 생기기 시작할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래프가 어떤 노하우로 이런 사람들한테 외상을 해줘도 잘 갚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매우 특수 상황.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기 전에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 시점에는 네. 주택가격 10만 불짜리에 10만 불 빌려줘서 뭐 그냥 막 빌려줘도 아무 문제 없다가 그쵸. 이게 꺾이기 시작하니까 집 못 갚는 사람 생기고 근데 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유동화한 거가 막 파생상품으로 섞여버리면 금융이 난리 났는데 맞습니다. 어펌이 빌려준 돈 이거 다시 유동화시키고 있으면 얘네 이러다가 막 트렌치 나누고 뭐 A, B, 내에서 또 이제 이거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러다 경기 꺾이면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 정말 리스크 요인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예. 그 표도 예. 2020년이네요. 딱 2020년만 그게 그러니까 2020년은 네. 지금은 그렇죠. 재난지원금 주고 열심히 돈 못 갚아도 유예라서 개인이 부도날 일이 없다니까요. 일단은 뭐 어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그 숫자가 1.1이라고 하거든요. 1.1 그러니까 부도율이 네. 채무 불이익률이 되게 낮고 그리고 계속 이 모델이 평가 모델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를 이게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
거기에 변수를 뭐 더 넣는다거나 예를 들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머신러닝은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면서 또 변화가 생기면 또 변수를 또 투입하고 이래서 또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걱정이네. 그런 걱정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자산 말씀한 게 자산 부실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 유동을 했던 그 자산이 부실화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그 도미노처럼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조금 그러니까 혁신 도미노일 네. 수도 있고 또 뭐 좀 지나봐야 알 수도 있는데 네네. 혁신 도미노냐 그래서 뭐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네네네. 이러한 그 초기 결제에 이런 스마트한 기업이 나오면 금융당국이 잠깐 유동하는 니네 한 5년 지나서 해. 그리고 이거 니네 자기 자본 좀 갖다 박어. 혹시라도 부도나면 니네 거부터 할 수 있게. 네네.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죠. 그게. 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거는 이 돈 박았다 이 돈 했다가 이렇게 가고 자기 기업 가치 올라가다가 네. 뻥 던지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아무튼 네.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혁신 약간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뭐 아 이런 게 있다. 네. 아무튼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아주 훌륭한 건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뭐 그렇긴 하나 기존 금융권의 대출 그 평가 시스템이 경직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틈새를 잘 네. 파고들면 네. 잘 파고들었으면 그 여지가 있는 거고. 요즘은 뭘 해도 젊은 세대를 겨냥해야 뭐가 되나 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젊은 세대도 어느 정도 직장 잡고 다시 신용카드 받고 하면 그걸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레스토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또 한도가 있으니까 딱 청소년기에 아리까리한 요 시점에서 이제 파고드는 건데. 시장을 파고들었다. 야,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돈 될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 스토리는 잘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야, 뭐, 우리나라 상장기업 아니니까 네. 마음껏 씹을 수가 있나?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오펀 네. 사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신용도 되게 훌륭하신 미국의 빅테크 기업 다니시는 분도 약간 네. 그 아내 몰래 뭘 구매하실 때 이런 걸 사용하시고 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무이자로 뭐 천체 만원경을 사셨는데 아 집으로 네. 고지서가 네. 안 오니까 네 그런 딱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군요. 야 그건 또 시장이 있을 것 같다. 아니 실시간 채팅에 예전에 LG 카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네. 카드 그냥 대학교 앞에 그냥 막 만들어주고 야.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카드 세 장 돌렸어요. 그게 나중에 카드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야? 카드 사태. 야 미국판 카드 사태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확실히 조심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에서도 연준이 좀 바빠요. 바쁩니까? 보고 네. SEC 네. 뭐 그 미국 금감원이 뭐죠? 네. 자 페이스북이 SEC. 스마트 글래스 출시했다는 뉴스도 있는데 스마트 글래스 안경이지만 네. 여느 안경이 아닌 예사 안경이 아닌 네. 이것도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는 포텐셜이 있죠. 네 일단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레이벤이랑 협업을 해서 레이벤은 되게 유명한 선글라스 그렇죠. 업체잖아요. 네. 지금 뭐 예. 사진을 하나 띄워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사진을 보면은 사실은 일반 선글라스랑 선글라스랑 거의 비슷한데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여기 근데 안경 알 옆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끼고 다니면서 되게 편하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을 수 있다. 뭘 누르는 걸까요? 옆에 버튼이 있고요. 옆에. 네. 한번 누르면은 이제 동영상이고 꾹 누르면 찰칵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뭐 네. 스냅이라고 미국의 그 소셜 미디어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서도 뭐 스펙타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슷한 안경들 많이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금 화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 나왔던 거 그리고 구글도 사실은 예전에 구글 글래스라고 이제 멋진 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구글 글래스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구글 글래스는 여기에 뭐 상도 띄울 수가 있거든요. 약간 예. 스마트폰의 화면처럼. 그래서 그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1,500불이었고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살 사람이 없었는데 요거는 지금 가격대 299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선글라스 가격대고 근데 내가 좀 더 재밌게 즐겨보자 이걸로 네. 뭐 이렇게 그 사용 예를 어떤 걸 설명하냐면은 네. 아이들 이렇게 놀 때 있잖아요. 네. 찍고 싶은데 갑자기 막 뛰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카메라를 끊으려니까 너무 막 이렇게
그렇지. 네. 그렇죠. 야, 그렇죠. 실제 경험 이런 이게 이렇게 네. 하나 이거 누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저, 저는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이게 왜냐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갑자기 네. 스마트폰 딴 데 놔둔 경우도 있고. 애가요. 네. 9살 넘어갔잖아요. 네. 뭐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아, 싫어하죠. 싫어요. 어, 되게 싫어해. 사진 찍지 말라고 남기고 그래. 싶거든. 그래서 카메라 같지 않은 카메라가 정말 필요해요. 아. 몰래 카메라처럼. 사실은 이게 되게 좁은 얘인데 이거는. 네. 그 뭐 안 좋게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그 기자가 이거를 하면서 되게 네. 좋다. 되게 좋은데 또 되게 이상하다. 이게 뭐 스파이냐 뭐. 이런 게 아, 평가를 내린 게 있는 몰래 카메라처럼 네, 네. 막 찍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뭐 그 아. 페이스북에서는 그걸 가지고 찍으려면 손을 들여야 되고 이 동작이 있으니까 상대방 알지 않느냐. LED 뭐 또 반짝거리고 이러면은 알지 않느냐. 셀카 리모컨도 네. 나오는데 뭐 그 리모컨 없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도구를 나쁘게 마음 먹고 쓰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실제로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 말로도 자기가 이걸 해고 몰래 찍어봤는데 사람들 다 모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그런 부분에는 프라이버시 이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좋은 용도로 잘 쓰느냐 뭐 네.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어찌됐든 네. 되게 쓸만한 게 나왔다. 과거에는 좀 괴기스러운 게 모양도 이상하고 과거와 다르게 네. 좋아진 건 뭐예요? 구글 그러니까 글래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멋있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아, 디자인이 네. 선글라스처럼 생겼다. 네. 그러니까 선글라스처럼. 써도 그 괴리감이 없다는 거죠. 지난 예전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럼 여러 가지 기능을 넣으려고. 그렇죠. 아, 넣으려고 여러 기능을 하다 보니. 넣으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프로젝터를 뭐 프로젝터 돌려야 되고 뭐 이러니까.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프로젝터를 달아 가지고 빔을 예. 쏜 거예요, 사실은. 아. 그래서 이게 화면에 뭐 정보를 띄우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려니 여기 뭐 하나 더 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되게 괴기하게도 보기 싫고 그거 쓰고 다니면 누구나 쟤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레이벤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끼고 다녀도 뭐 해변에 걸어도 크게 아, 뭐 이상하지 정말 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나오면 네. 우리 자동차 블랙박스가 네. 하루 종일 내 정면을 찍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거 뭐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행자 블랙박스다 이거. 그냥 난 하루 종일 찍는 거다 나는. 그래야 나 이거 지갑 어디다 놨지? 아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여기 오른쪽에 놓은 것 같은데 네. 왜 없냐? 그러면 띠리리리 네. 돌려보면 아 거기다 놓고 왔네. 바로 아, 일상을 블랙박스처럼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동영상 35개 그 용량이 네. 그리고 뭐 아직 얼마 안 돼요. 네, 사진은 500장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일상을 계속 다 지우는 거지. 계속 지워.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왜냐면 이게 또 칩 같은 게 들어가면 발열이 있거든요. 메모리 하나 더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점점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두세 개 사서 오전에 딱 하고 걷고. 아니 근데 페이스북은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예요? 페이스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네. 아 사실은 뭐 그게 되게 중요한 또 질문이신데 네. 페이스북이 그 조금 넥스트 스마트폰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이. 왜냐하면은 지금 스마트폰 어떤 생태계는 그 구글이랑 애플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그, 네. 그 운영 체제 시스템이 뭐 예. iOS랑 예. 구글 안드로이드가 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페이스북은 사실은 그냥 네. 하나의 뭐 참여자 정도 수준인데 플랫폼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이 무엇이냐 스마트폰 다음이 넥스트가 무엇이냐 했을 때 VR 아니면 AR이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기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플랫폼을 좀 주도하자. 우리 판에서 놀아라. 네.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비슷한 네. 거를. 네. 제가 지금 하나 들고 왔는데 네. 요거 하나 보시죠. 네. 카메라 어디로 그냥 뭐예요? 베개? 열어봐주세요. 아 이게 베개처럼 보이는데 요거 그 페이스북이 네. 오큘러스라는 VR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내놓은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VR 헤드셋이거든요. 네. 요것도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쓰면 뭐 나와요? 쓰면은 되게 다양한 콘텐츠 뭐 여기서 협업 툴도 사용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가상 네. 공간에서 이렇게 내가 팔 이렇게 하면 막 네네.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혹시 한번 끝나고 해봐야 되겠네. 생각보다 네. 재밌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쓰는 게 업무에도 쓰고. 뭐 사실은 업무에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뭐 그 엔터테인 게임. 네, 엔터테인먼트 용으로 많이 쓰고요. 유튜브만 봐도 뭐
이렇게 360도 영상. 아 그럼 바로 여기 아, 있고 아. 입체로 뭐 실감 나요? 네네네 멀리? 실감이 바로... 나고 확실히 좀 다르고 이게 화제가 됐던 게 19금도 있어요? 그건 아직 제가 네. 아니 그 본인이 네. 즐기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출시됐냐 있냐 어, 당연히 아, 있습니까?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엄청 큰 시장이겠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어, 되게 이제 몰입형 이머시브 이제 그 네. 경험이라고 하는데 몰입형 경험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가격대가 299불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에 다른 비슷한 이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쓰는 거 그거에 비해서 훨씬 가격대 낮아요. 35만 원. 네. 근데 오늘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저 회사에서 사준 건데. 네.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써봐야 된다. 저런 것도 사주고. 팔러 나온 줄 알았는데. 네. 회사에서 팔려고 한 건 아닙니다. 네. 회사에서 저희 그 직원들 네. 이런 거 첨단 기기 써봐야지 또 이제 체험도 하고 해서. 정해서다. 우리는 뭐 이렇게 방금 요 네. 영상 한 20초를 네. 잘라서 네. 어. 편집해서 네. 우리 김프로 형한테 좀 보내주기를. 그래서 그 이런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 초기에는 뭐 초동 물량이 모자라서 네. 판매를 못할 정도로 막 그 정도였고 네. 지금도 계속 인기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버전 2가 나와서 SK텔레콤이 이제 유통을 하는데 네. 되게 잘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대중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이 예전에는 정말 기기들. 정말 네,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했었는데 대중이 쓸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대중화를 간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이벤이랑 손잡은 것도 되게 어떤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벤 괜찮은데? 그래서 조금 더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반 네. 고객들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성을 높인다. 그리고 AR, VR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서 네. 우리가 플랫폼을 좀 장악하겠다. 나 넥스트 스마트폰을 장악. 한국에서도 팝니까 이거? 네, 한국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오큘러스 코리아가 있고요. 아 네. 그래요? 너무 판매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콘텐츠도 따로 팔아요? 어디서 다운로드 네네. 받는 거예요? 그 내 안에 들어가면 오큘러스 코리아 안에. 네, 스탠드 얼론 기기여서 그냥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네. 그 안에서 조작해서 바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아 콘텐츠를? 네,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콘텐츠도 볼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하나의 앱스토어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서 앱스토어에 앱을 많이 올리고 그런 걸 노린다는 네. 거죠? 네네네. 네. 페이스북에. 그 생태계를 우리가 좀 먹고 가자. 가겠다? 아. 네네. 그럼 성인 인증 따로 합니까 거기는? 네? 다운받을 때 네. 성인 인증 진짜 제가 안 해봐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게 좀 되게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아니 저걸 네. 사서 왜 그걸 하는 거죠?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네, 시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 여러분들 궁금하잖아요. 내가 물어봐 주니까 좋잖아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안 기자님 궁금한데 왜 자꾸 안 물어보고 있어? 아 저는 옆에서 대신 질문해 주니까. 네. 애플카 이야기를 네. 좀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애플카는 우리 저 추석 직후에 네네. 한 번만 더 나와주십시오. 보니까 네네. 오늘 네네. 이분이 찐이네. 재밌어요. 되게 재밌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네. 네. 특파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네. 외상 그 디지털 외상 솔루션 그리고 BNPL.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잠시 후에 이 오큘러스 앱을 네. 한번 써보는 걸로 아니, 사실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 저는 애플카보다는 저거 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7시 언저리에 빈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